안녕하세요. 빈센트 수녀에서 속 생명의 집에 근무하는 구미 크리스티나입니다. 생명의 집은 출산할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시설입니다. 저는 5년째 생명의 집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미혼모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은 원치 않은 아이들을 갖게 된 경우이다 보니 처음에는 아이들을 짐처럼 여기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나면 누구보다 헌신적인 엄마의 모습으로 변하곤 하는데요. 이제 괜찮아? 저는 이곳의 미혼모들과 지내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행복이 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백암으로 이사 오고 난 뒤 남편과 아들이 직장 가고 나면 제가 집에 혼자 있다 본 게 너무 무료하고 그래서 일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주십시오 하고 그러던 중 미사 시간에 미사 끝나고 신부님께서 공지를 하셨어요. 생명의 집 주방에서 자매님을 구합니다 하고 저희 생각 있으신 분은 한번 가보세요. 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 저 자리는 내 자리다 이런 느낌이 확 왔어요. 그래서 얼른 생명의 집으로 와가지고는 원장 수녀님하고 면접을 하고 그러고 바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혼자서 끌어나가야 하는데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 수녀님들이 오셔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돌보시고 아이 입덧을 시작하는 그 시기부터 출산 후까지 산정검사, 산후검사 다 하면서 여기에서 수녀님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있다 본 게 엄마 같죠. 지금 있는 우리 엄마들하고는 제가 엄마 같기 때문에 주방에 와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냥 도와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본인들이 사이에서 어려웠던 일, 또 말 못하고 있었던 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요. 그러다 보면 또 제가 인생이 또 선배도 될 수 있고 엄마도 될 수 있고 이런 일에서는 이렇게 살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으면 네가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질 수도 있고 또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처음에 아기를 입양시킨다고 데리고 들어와서 본인이 나가지고 아기를 또 자기가 키운다고 열심히 또 일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있고 또 데리고 나가서 엄마들이 또 이렇게 키우면서 이쁘게 키워서 연락을 해요. 우리 아이 이만치 컸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서 또 열심히 사는 그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보람 느끼고 진짜 행복하다 하는 게 저절로 느껴져요. 선천성 당뇨로 인해 가지고 장애아를 낳은 엄마가 있었어요. 들어올 때는 아이를 낳아서 입양한다고 들어왔었는데 막상 낳고 보니 장애아라서 입양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이제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자기 일이 있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아이를 데리고 아이 재활치료에만 전념을 하고 살고 있어요. 가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연락이 오면은 아이가 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오래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몇 개월, 저 병원에서 몇 개월, 모든 것을 자기 삶이라는 것은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서 그 병원 재활 치료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는 서서 한두 발짝 걷기도 하고 이렇게 말처럼 옹알이도 하고 밝게 웃기도 하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아주. 제가 그런 소식을 전하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제 손주를 본 것처럼 진짜 제 손주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고맙고 또 그 아이 엄마도 고맙고 이쁘게 살아주는 모습이 그러고 하느님께도 감사드려요. 하느님께서 다 이렇게 이끌어주신 게 아이도 건강하게 물론 아이 엄마의 정성도 많이 깃들여 있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많은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아이하고 아이 엄마가 그 힘이 돼서 이렇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크고 있습니다. 유방암 투병을 하는 저희 동서가 저희 집에 가끔 올 때마다 그 아픈 손으로 묵주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가끔씩 묵주 다른 걸 바꿔가면서 끼고 다녔더니 여기 있는 엄마들이 보고 묵주를 달라고 했어요. 이쁘다고. 그래서 묵주를 나누어 줬죠. 너무 좋아했어요. 그 엄마들이 그러면서 묵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묵주를 끼고 다니면 왠지 성모님이 지켜주고 싶은 그 지켜주시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를 묵주를 나눠주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성당에 가고 싶으면은 같이들 가보자. 스님 가실 때 간다고 같이 가보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아기 엄마하고 가고 또 산딸인 산모들은 이제 산딸에 가서 신부님께 강복을 받고 그러고 왔어요. 또 저희 애들 작은 엄마가 해준 묵주를 모두 나눠주다 본 게 다 나눠주게 됐어요. 또 그 묵주를 받은 언니 엄마들은 아기 엄마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찌나 기쁘고 또 저희 동서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렇게 묵주를 다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동서한테 다 전했어요. 동서가 해준 묵주로 우리 엄마들이 다 가지고 이번에 세례받고 다 했다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아유 본인이 더 즐거워하더라고요. 게다가 동서는 재작년에 세상을 떴어요. 조금 더 살았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 묵주를 받음으로써 또 다른 또 하느님의 자녀가 또 생겼다는 생각에 저희 동서도 세상은 떠났지만 지금 아마 기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생명 이접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하고 제 가족만 알고 살았어요. 다른 남이라는 것은 어려운 이웃이라는 것은 뭐 매스컴에서나 접하고 아 시설에 있구나 이런 거 위에는 제가 크게 생각을 못하고 또 봉사 활동을 해야지 하면서 또 혼자서 선뜻 봉사활동 나서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뿐이지. 그래서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진짜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생명의 집에 입사하고 나서 항상 헌신적으로 자기 자신은 없이 요 생활인 언니들을 위해서 그냥 몸이 아프시거나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수녀님 그리고 또 봉사자들 또 알게 모르게 먹거리도 사다 주시는 분도 있고 알게 모르게 야채도 많이 갖다 주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셔요. 모든 면에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산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었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살면서 어려운 이웃을 알게 되었고 또 나눔을 알게 되었고 그 나눔 속에서 또 여럿이 나눔과 하다 보면은 그 나눔의 행복이 본인한테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기 와서야 알고 느끼게 됐어요. 그 또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은 벌써 그 행복의 가치를 알고 살고 있었는데 저는 늦게서 그것을 깨달은 거지요.
이게 모두가 다 하느님께서 늦게서야 저희 깨달음을 주셔서 생명에 들어온, 생명의 집에 들어온 이 계기로 인해서 제가 삶이 다른 이렇게 기쁨과 행복 속에서 큰 느낌을 받고 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제 하루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대체 나의 하느님은 어떠실까? 뭐라고 답을 해야 나의 하느님이 되실까 하는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해답을 내리지를 못했어요. 어제 미사를 드리러 갔다가 십자가의 길을 하게 됐어요.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예수님 상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쳐다보면서 예수님 그 얼굴에 둥그런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아 맞다, 예수 나의 하느님은 보름달이다.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태양은 너무 환하고 밝고 뜨거워요. 또 덥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보름달은 밤에 비추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잔잔하고 은은한 빛이 돼요. 그런 빛 속에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보름달을 보고 저희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잔잔한 보름달이기는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저를 잔잔히 비춰주시고 또 등 뒤에서 비춰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그런 잔잔함 속에서 저를 깨우쳐주시기 때문에 저희 하느님은 보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꿈은 저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선물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주방에서 음식을 하다 보면은 행복감도 들고 또 즐겁고 또 제가 만든 음식을 어느 누군가가 또 맛있게 먹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하다 보면은 즐거워요, 행복하고. 제가 생명의 집을 퇴직한 후에라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는 주방에서 열심히 밥을 짓고 음식을 하고 싶습니다.